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카우보이에 대해 살펴볼 정지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카우보이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거친 사막 한가운데서 양손에 총을 들고 악당을 물리치는 보안관 이미지인가요? 아니면 마초 이미지인가요? 그런데 저에게 카우보이는 석양을 등지고 말을 타고 어디론가 떠나는 이미지, 뭔가 낭만적이면서도 애절한 그런 이미지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한번 카우보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카우보이의 역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국에서 첫 번째 카우보이는 네이티브 아메리칸, 즉 인디언이거나 아니면 스페니쉬 바케로였다라고 합니다. 바케로는 스페인어에서 소를 의미하는 바카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요. 즉 캐틀 허들스, 소를 모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이 바카로들이 현재 북미 카우보이의 기반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 남북 전쟁 후에 이 소를 돌보는 사람들은 캐틀 드라이버스, 즉 소를 모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영어 해석 한번 해볼게요. 동쪽에 있는 미국인들에게는 소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반면에 남쪽의 텍사스에서는 수백 마리의 소가 자유롭게 떠돌아다니고 있었죠. 그러면 이상적으로는 남부에 있는 소를 동부에 팔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아직 철도가 텍사스까지 연결이 안된 거죠. 결국 카우보이들이 텍사스에서 미주리에 있는 가장 가까운 역으로 소를 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여행이 롱 드라이브라고 불리우는 거죠. 1500마일 정도 되니까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2400km 정도 되고요. 차갑던 당시로서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노란색이 텍사스, 그리고 빨간색이 미주리입니다. 그렇다면 카우보이들의 방식은 어땠을까요? 먼저 그들은 행동에 엄격한 도덕적 규범을 따라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카우보이가 트루스풀하고 릴라이어블하고 그리고 브레이브하기를 바랐으니까요. 자, 그러면 옷이라거나 복장 한번 살펴볼게요. 카우보이들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매우 실용적인 옷을 입었다고 하네요. 모자나 부츠나 가죽 챕스 같은 거요. 챕스는 일종의 다리도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엔 실용적인 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미적인 면도 고려를 한것 같은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카우보이 룩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모델이 네커치프를 착용하지 않아서 약간 서운한데요. 카우보이 룩에서는 카우보이 모자가 제일 유명합니다. 이걸 10 갤런 햇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챙이 넓고 그리고 챙의 옆을 위로 감아 올려서 모양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 모자로 물을 뜨면 10 갤런이라 뜰수 있다라고 해서 10 갤런 햇이라는 그런 이름을 얻었다고 하네요. 10 갤런이면 37리터 정도 되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 일종의 은유가 아닐까 싶네요. 자, 두 번째는 네커치프입니다. 네커치프는 보온용으로 목에 두르는 작은 천이고요. 그리고 웨스턴 셔츠는 미국의 카우보이들이 즐겨 입었던 셔츠를 말하는데 보통 데님으로 만들어지는 실용적인 것입니다. 웨스턴 벨트도 되게 유명하죠. 폭이 넓습니다. 그리고 막 대형의 장식 버클을 붙이고 가죽에 세공도 막 곁들입니다. 화려하죠. 자, 마지막으로는 웨스턴 부츠입니다. 웨스턴 부츠는 미국 서부 시대 복장에서 볼수 있는 롱 부츠, 그러니까 상당히 긴 부츠를 말을 하는데요. 독특한 장식을 곁들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승마용의 기능을 충분히 고려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역사가 기억하는 유명한 카우보이에는 누가 있을까요? 먼저 존 웨인입니다. 잘생기셨죠? 그는 170개의 서부국에서 주인공이었으며 카우보이의 이미지를 이피토마이즈했습니다. 자, 이피토마이즈 뭐죠? 네, 요약하고 전형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카우보이의 이미지는 러기드하면서, 즉 뭔가 세련되지 않으면서도 강하고 그리고 리질리언트, 즉 회복 탄력성이 있는 그런 이미지인 거죠. 또 느린 말투와 낮은 목소리로 유명했는데 저 흉내를 참 내고 싶은데 흉내가 내기가 참 어렵네요. 두 번째는 윌리엄 코디입니다. 이분은 우리에게 버팔로 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버팔로는 미국에서 아메리카 들소를 부르는 일반적인 이름인데요. 이분이 그렇게 아메리칸 들소를 사냥해서 버팔로 빌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었다고 하죠. 이분은요, 영어로 써진 것처럼 전설적인 쇼맨이자 그리고 카우보이입니다. 1883년에 버팔로 빌의 와일드 웨스트를 시작해서 30년 동안 미국과 영국, 유럽에서도 공연을 했다라고 하네요. 한마디로 와일드 웨스트는 서부 개척 쇼인데요. 당연히 카우보이와 그리고 인디언 전쟁 같은 그런 줄거리가 포함이 되어 있겠죠. 코디가 우리 기억 속에 남는 건 와이오밍이라는 주의 북서쪽에 자신의 이름을 딴 코디라는 마을을 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코디가 자신의 이름을 따서 만든 마을 코디를 언급 안 할 순 없겠죠? 보시는 미국 지도에서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와이오밍인데요. 이 와이오밍 북서쪽에 코디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미국 서부 개척시대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도시와는 거리가 먼 마을입니다. 물론 높은 빌딩도 없고요. 대신 이곳에는 버팔로빌 역사센터가 있습니다. 저는 버팔로빌 역사센터 안에 버팔로 모형 앞에서 아주 해맑게 웃고 있네요.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는 제가 강력 추천합니다. 마지막은 애니 오클리입니다. 가장 유명한 여성 카우보이, 즉 카우걸 중에 하나고요. 샤프 슈팅 기술, 즉 정확한 사격 기술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버팔로 빌 쇼에서 여러 번 주인공이었고요.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유럽 공연 중에 독일의 비렐름 2세가 자기 옆 사람이 든 담배를 맞춰보라고 요구를 했고 오클리는 타고 있는 담배의 끝을 정확히 맞췄다고 합니다. 유명한 인디언 추장 시팅불도 그녀의 사격 기술을 칭찬을 했다라고 하네요. 여러분, 이쯤 되면 카우보이들의 삶의 모습 궁금하지 않나요? 파트 2에서 이야기해 볼게요. 와일드 웨스트, 미국 서부에 대해 논하니 네이티브 아메리칸 생각이 자연 나네요. 네이티브 아메리칸 부족 중 라코타족, 즉 수족의 언어로 위약해는 나중에 또 만나요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위약해!